예, 안녕하세요 호돌이 여러분. 좀 이렇게 반갑게. 안녕하세요 호돌이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기계적이다 진짜. 잘 나오는데요? 약간 모양은 치킨 같네. 이야, 저희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 큰일 날 뻔했네. 설탕을 안 넣었어요. 설탕은 양념치킨 느낌 나는. 맛있네요. 제가 원한 맛이 나왔어요. 뭐 하려고? 예, 안 그래도 제가 영상 올라온 걸 봤습니다. 댓글도 다 읽어봤는데 진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야, 너 설마 닭다리 두 개 다 먹은 거야? 그랬더니 아유, 자기가 닭다리를 어떻게 두 개를 먹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긴 뼈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댓글을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나오냐면, 김과장님의 팬이고 이해도 되지만 이건 김과장님이 잘못한 듯요. 만약 국가정상회의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전쟁까지 갈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임 정말 반성하고 사과드리는 의미로 후라이드 간장 양념 해드리고 바로 시작할까요? 나한테 설명 안 해도 돼. 카메라에 보고 호돌이 여러분한테 설명. 예, 호돌이 여러분, 치킨을 먼저 할게요. 치킨을 먼저 하는데 뼈 있는 치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 저는 순살 전문인데 뼈 있는 치킨 같은 경우는, 아니 사실은 이게 뼈 있는 치킨에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치킨 튀겨라 했다가 어설프게 튀겼다가 한번 아픔이 있어요. 누구한테 혼난 거야? 에이, 말은 못하는데. 근데 얼마나 맛없으면은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아, 뭔가 너한테? 예, 요리사니까. 사장님한테는 제가 의의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제가 또 전문가잖아요. 그때도 나 만나기 전이잖아. 아, 사장님 밑에 있어 일할 때예요. 어디서 그런 거지? 함덕에서 제주도에서 사모님이 튀기라고 튀겼다가 사모님이 혼났어요. 아, 이 얘기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순살 치킨 튀겨서 많이 했어요. 사모님이 야 맛있다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예, 닭의 밑간을 좀 할게요. 총주는 10cc 정도, 한 숟갈 정도입니다. 밥 숟가락으로 약간 맛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3꼬집 정도, 좀 가하다 싶을 정도로 좀 간이 좀 들어가게 한 3꼬집 맛소금 사용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 왜 맛있지? 맛소금이잖아요. 맛 소금이 맛있겠습니까? 맛소금이 맛있겠습니까? 왜 맛소금이야 근데? 맛있으니까 맛소금이겠죠. 아, 이렇게 자꾸 길어져도 됩니까? 좀 빨리 가려고 했는데 설명 다 할까요 진짜? 그리고 이제 후추를 좀 쳐줍니다. 비장의 무기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 방에 다 끝입니다. 카레 파우더 향을 조금만. 자, 종이컵으로 그냥 1:1 튀긴 가루 하나, 물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부었는데 반죽을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반죽을 만든 다음에 이걸 넣어야지.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보리. 아, 보리?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많이 묽은데? 예. 보통 1:1라면 되는데 닭 양이 많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밑간을 많이 하면서 많이 묵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루를 좀 더 넣겠습니다. 자, 이 정도 좀 넣어주시고. 좀 더 넣어야겠는데? 예, 지금 더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2:1이네, 2:1. 원래 정석대로 하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리.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방에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왜 싫어해? 왠지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왠지 뭔가. 2:1? 2:1까지는 안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따라 그런데 정확하게 1:1이면 돼요. 닭하고 있는 데서 물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닭. 아니, 가루 조금만 더 주십시오. 자, 일단 저도. 1:1로 예, 해보시고요. 딱 맞아요. 그 정도 하면. 예. 가루 적게 넣으신 거 아니죠? 정확하게 하고 예. 있어. 1:1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2:1 정도. 완전 묽어. 가루 봐, 2:1이라니까. 예, 2:1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어, 저 예. 아까 처음에 예. 1:1 넣은 거랑 똑같잖아요. 2:1입니다. 2:1. 이거 2:1입니다. 가루 두 개, 물 한 개요. 그리고 난 뒤에 가루를 넉넉히 부어주십시오. 뭐야 이건? 이 우리나라 이 치킨은 이거 입혀요. 아, 이게 포인트더라고. 이렇게 대신에 이제 무시실 때 손으로 이렇게 자국이 되면 그 묻은 부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오, 이거 약간 치킨 느낌 난다. 되겠죠? 자, 넣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한 8분 이상 튀겨야 됩니다. 잘 나오는데? 약간 모양은 치킨 같네. 예, 된다니까요. 이렇게 기름이 세면 기름을 좀 넣으세요. 온도 다운되게.
튀기고 있는 동안 양념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양념치킨 대신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구워서 양념치킨 맛이 나게 하겠습니다. 이제 살짝 밑간만 해주시고 이제 닭을 구워주시면 돼요. 팬에 그냥 뭐 닭도리탕이나 찐닭처럼 졸여주셔도 되는데 닭다리가 이게 껍질이 기름기가 많아요. 아마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딱 먹었을 때 닭다리가 막 느끼하게 느껴지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구워주는 겁니다. 야, 이 코를 끝내주는데요, 사장님. 뭐 그래? 그냥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어우, 난리 났네 그냥. 어우. 아유, 저희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좀 미연한 주방의 느낌이 나네요 이제. 그다음에 물을 한 700cc. 700cc? 예. 이게 한 3컵 정도. 그럼 600인데? 좀 더 넣으면 됩니다. 700cc 넣고. 아니, 더 넣으라 했어요. 좀 더 넣으라 했어. 더 넣으라 했는데 닭을 좀 건질게요. 익은 거 맞아? 한 번 더 튀길 거예요. 자, 이거는 닭을 한번 구우셨지 않습니까? 졸여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거 한 뭐 한 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죠? 이게 이제 청주. 충주 아니고 청주? 어휴, 충주, 예. 아,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재밌어. 미리 넣어주고. 자. 기름 너무 센 거 아니야, 온도? 좀 낮출게요. 간장을 뭐 한 티스푼 정도. 아, 큰일 날 뻔했네. 설탕을 안 넣었어요. 설탕을 하나 넣어줘야 된다. 한 티스푼 정도만. 그래서 이 간이 이제 스며들게 좀 졸이게 둡니다. 이 상태로 좀 졸여놓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튀길게요. 어우, 바쁘네. 예? 이렇게 두 번 튀길 때는 첫 번째보다 센 물에서 튀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잔여 수분을 확 날려주는 겁니다. 어, 치킨집 냄새 난다. 어제 튀겨봤을 때 이렇게 안 되던데 생각보다 잘 되네요. 어제 사실 기억 안 나세요? 타가지고, 어이, 뭐야, 그러면서. 자, 이야, 이제 완성돼 갑니다. 그러면, 야, 사장님 하나만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이거 약간 진짜 동네 치킨 느낌 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익었나, 안 익었나? 한 8분 정도 튀겼습니다. 5분 튀기고 3분. 아, 이게 너무 딱 딱할까 싶어 걱정도 들고 했는데. 와, 어떠세요? 솔직하게. 오, 막 육즙이 막 흘러내리는데요? 다 익었어요? 어떻습니까?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안에가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겉만 바삭하면 이거 성공이에요. 그러면 겉바속촉 완성입니다. 아, 솔직하게 사장님, 저도 궁금하네요. 여기 이렇게 드시면 맛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맛없으면 벌써 인사 딱 쓰시거든요. 제가 아는데. 와. 야, 이거 뭐. 아, 치킨집에서 되겠네요. 잠깐만요, 지나갈게요. 뜨거워요. 근데 확실히 금방 튀긴 거라서. 어, 진짜 맛있나 보네요. 사장님 이렇게 드시는 거 처음 뵙네요. 그다음에. 아이고, 팬이 왜 이렇게 크냐. 이거는 이제 1대1대1입니다. 이게 사실 가게에서 하면 다 그냥 진짜 허세가 해라 이거 금방 끝나는 일인데 이거 요소하니까 시간이 걸리네요. 너무 많네요. 종이컵 반컵, 미림 반컵, 간장 반컵, 설탕은 한 반컵에서 조금 빠지게,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한 0.7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 맛이 없다 싶으면 설탕을 좀 더 넣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슬슬 완성이 돼가네요. 닭다리 졸이고 있는 거 이 정도 졸여주시고 난 뒤에는 고추장 40g. 자, 데코를 해볼게요. 자, 한 군데다가 할까, 두 군데 할까? 일단 후라이드.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간장 들어갑니다. 자, 간장. 자, 이제 졸여지고 있죠. 너무 짜지 않게 이 정도에서. 자, 간장 양념. 자, 일단 두 개 완성입니다. 매운 거를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나 이런 거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양념치킨 느낌 나는 이게 사실은 안에까지 간이 배이게 하려면 다음날 드시던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내일 먹으라고? 아니 그것도 괜찮아요. 자 완성입니다.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따 후라이드 하나 뜯으시고요. 난 원래 닭다리 안 좋아해 근데. 난 닭 가슴살 좋아하는데. 새끼가. 일단은 후라이드 드시고요. 약한 간부터 센 간으로. 항상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이식도 해도 실어미부터 아카미로 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잘 익었죠? 와. 와. 아, 예.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상표 보이겠다 해야지. 이게 카스라이트가 다이어트 할 때 이거를 먹고 살을 뺐습니다. 제가 97kg 나가다가 제가 지금 83kg 나거든요. 14kg 뺐어요. 아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매일 한 개씩 먹었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진짜. 거짓말 주고. 어, 치맥이죠 역시. 양념은 이제 집에서 튀기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팬에 구워서 조리듯이. 와. 와. 예, 양념을 좀 찍어 드셔보시죠. 와. 건강 하나에서 맛 하나. 맛있네. 아. 어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어 예. 예.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다 풀리셨습니까? 아유 서운한 거 없어. 아 진짜입니까? 저도 좀 맛이 궁금하긴 하네요.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갓 튀겼을 때 맛있었겠네요. 살짝 찍어서. 아, 맛은 있는데, 맛은 있는데, 살짝 시간 지나니까. 야, 이거 뭐 사먹는 거 나은 거 같은데요? 어, 되게 육즙 있어가지고, 추억합니다. 요것만 궁금하네, 요거는. 아니야, 안 궁금해. 빨리 요거, 끝내자. 아, 요거 한번 먹어볼까? 어. 맛이 있나 없나? 끝내자고. 맛있네요. 제가 원하는 맛이 나왔어요. 잘 마시죠.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구웠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예, 끝낼게요, 이제.